다음 날 부부를 만나기 위해 제주도로 달려갔습니다. 아, 본분도 잊은 채 잠시 제주 바다에 취해봤는데. 그래서 담으시게 또 해줘야지. 제주도, 내가 왔다. 아, 네 분들은 어디 계신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참.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바닷바람이시니까 체감 온도가 그래도 겨울은 겨울 맞네요. 네, 쌀쌀하네요. 네. 뭐야, 저기 마라도 그 입고 가면은 그 대방어 좀 논다길래. 대방어. 아, 근데 그 별종하자 낚시 얘기부터 하시는 거 보니까 낚시 좋아하시나 봐요. 낚시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많이 안 했는데 이제는 네. 시간이 많아갖고 이제 낚시도 하고 또 구경도 다니고 산도 타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가족과 같이 이제 한번 시작이야 지금부터 시작. 가자 갑시다. 저하고 저 낚시하러 갑시다. 예. 바로 가는 건가요? 군인이라 뭐든가 예. 그냥. 안 되면 대기하라. 아, 그래서 모자도 딱 써주셨구나. 또 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아, 근데 차 구경을 일단 간단하게 좀 하고 가셔도 아, 괜찮을까요? 아, 네, 좋습니다. 예, 이 차를. 배경부터 좀. 네. 예. 구경 한번 해볼까요? 아니, 두 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여행 다니신 거예요? 캠핑? 네, 전역하기 전에. 벌써 저렇게 성질이 급해요. 차근차근이 아니라 무조건 후딱딱. 무슨 뭐 막 하고 계시는 네네. 거예요? 네, 네. 한번 들어보세요. 예. 어우, 따뜻해. 네. 깨끗하네요. 어, 근데 유독 좀 사진을 많이 걸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쪽에도 사진이 있고. 낙하산 타고 내려오시는 저 본인이십니까? 네, 제가 저 전역할 때 기념 촬영을 해가지고 같이 내려온 동료가 네. 카메라를 갖고 찍은 거예요. 아, 내려오면서? 어, 같은 옆에서 이렇게 찍은 거니까 저렇게 나와. 와. 네. 저 사진은 어마어마한 사진이네요. 네. 근데 이제... 아버님이랑 같이 다니시면 뭐, 어떤 곳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든 다 해결책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건 있어요. 어디다 내놔도 그냥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큰 바위 같은 분이네요. 단단하시네. 가는 데마다 작업 자족. 그렇죠. 뭐 바다 가면은 뭐 여기 보말도 좋고 뭐 어제도 뭐 우리가 아, 보말. 어. 보말 칼국수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보말이 남자들한테 좋다는 뭐 그런 얘기도 그래? 있더라고요. 어. 저는 좀 일부러 좀 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왜? 이 보나기 또 막. 아, 그거 힘이 나면 들어갖고. 야, 멋있다. 야. 네, 뭐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힘들잖아요. 삶이. 뭐 장어, 보말 뭐 이런 애들은 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좀 멀리 하고. 예, 제가 좀 이렇게 좀 거리감. 야, 진짜 한참 때다. 제일 좋은 시기네. 야, 부럽다. 아, 이제. 아, 근데 아버님 농담이었는데 너무 이렇게. 아니, 근데 아, 맞아. 내가 네, 딱 보니까 뭐 아직 뭐 우리 뭐 해놓으시냐. 아직 뭐 젊으니까. 짧은 이야기가 끝나고 곧바로 어? 낚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디다 놨어요? 이거 들고 왔나? 아닌데. 아, 방금 꺼냈잖아. 좀 차분한 성격이 아, 아니라 지금 어디다가 둔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 저렇게 매사에 서른다니까요. 아, 아유. 아니 어디다 놨는데 그래요. 어디다가 생각이 안 나요? 아 가자. 친구한테 빌리면 된다. 친구 항상 그런데 빌리면 된다. 내가 하는 준비를 했는데.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알았어. 미안해. 갑시다. 갑시다. 아, 이제 못 찾으신 거죠?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처음 봤는데 굉장히 네. 매력적이시네요.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아 네. 근데 바람이 불어서 오늘 낚시가 될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과연 제주도 바다에서 방어 낚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야. 아이고 여전하네. 뭐 한 몇 개월 되었나 본 제가. 아이고 그렇죠. 아이고 반갑네. 도와주실 선장님이시구나. 어 이 선장. 이 선장. 아 선장 인상도 좋으시네. 어. 네. 때깔이 좋은 걸로. 안전한 낚시를 위해 구명조끼부터 챙겨 입고요. 이상무 한번 낙하지역 3분자. 예 안내는. 돌. 일만이만 3분. 집시면 덕분에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 갑시다. 이선장 가. 출발! 대방어 목표로 가고 갑시다.
푸른 제주 바다의 절경과 함께 바닷바람을 가르며 한참을 달려 낚시 포인트에 도착했는데요. 오늘의 미끼는 크릴 새우입니다. 아, 그렇지. 계속 지금 흘려주는, 네, 계속 흘려주는 낚시구나, 네. 이건. 우리 저희들 여기 흘림 낚시라 해가지고 아. 매니아들이 많죠. 우리가 지금 배가 서 있는 거죠? 예, 네, 다들 내렸습니다. 어, 다시 내렸는데도 이게 확 풀려나가는 거 보니까, 아. 어? 어, 뭐 온 거 같은데? 아, 물어서. 아. 현우 씨, 물어서. 어, 뭐 있는, 어, 있어, 있어, 있어. 어, 어? 감이 오는구만. 이야, 이거야! 이야! 어? 줄이 분명 물었는데?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아, 헛빵이야, 헛빵. 잡았다, 놓쳤다. 아, 잡았다, 놓쳤어. 어, 이, 아, 이 저항감이 어마어마했는데 고래인가? 고래 정도? 아버님 성질이 조금 급하신 편이시죠? 그래, 그런 편이지 뭐. 아, 좀 물고 내야 재미있는데 하다가 한 30분 안 낚이면 에이 안 된다 이렇게 철수를 많이 했어. 이 시간 이후로 저기 그 급한 성질을 저 바다에다 확 다 던져버려. 그 두 분 대화가 너무 재밌으세요. 그렇게 한참 웃고 떠드는 사이 뭐가 어머나 온 것 같긴 한데 어... 어? 뭐 감각 있어요. 아니 근데 무게가 아, 모르겠어 이제. 아까 꽉 찍으러 하니까 들어 있어요. 아~ 어 들어 있어요. 와 예. 무게가 오. 느껴지네요. 예예 예, 예. 있어요 있어요 있어. 이야. 기다리다 지금 완전히 어, 힘이 장사네. 제가 야 여놈이 물 속에서 저와 사투를 벌였군요. 야, 뭐야? 이 방어야 뭐야? 참도. 부시리, 부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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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진짜. 어떤 제프리. 오, 부시리. 부시리. 너는 부시리다, 부시리. 부시리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잡은 첫 부시리. 다시 봐도 감격스럽네요. 3시간 만에 한 걸 잡았네, 3시간 만에. 오! 기다리는 보람이 있구만 이게 바로. 아가. 이야! 기분이 어때요? 바다를 삼킨 기분. 아 그래? 저의 성공에 자극 받으셨는지 집시맨의 손놀림도 빨라졌는데요. 거기 사람 알아보나? 근데 현우 씨한테는 거기가도 두 번이나 이틀 하고 갔는데 나는 감각이 한 번도 없었어. 어머니와 제가 슬슬 지쳐갈 때쯤 어? 네? 이야! 뭐 잡혔다! 왔어요? 네, 왔어. 잡혔어, 잡혔어. 오오오, 왔다, 왔다, 왔다. 아, 이거 뭐야, 3시간 만에 한 마리 잡네, 이제. 뭐 잡았어? 아,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뭐야, 느낌이 왔어요? 좋아하시는 걸 보니 제가 잡았을 때보다 더 기뻤습니다. 예스! 예, 예, 아유. 집시면도 역시 부실 낚으셨나요? 이야! 손 조심하세요. 예. 이런 커다란 기쁨을 주다니. 오늘 포식합시다. 네. 좋았어. 야, 요거. 아, 오늘 진짜 보람있다. 뱃살 부분 싹 흩어가지고. 야. 짜릿한 손맛을 느낀 제주도에서의 바다 낚시. 저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이 생겼습니다. 자, 여보 배고프니까 우리 빨리 만들어 먹자. 부시리로 일단 회는 먹어야겠죠. 아 그렇지 기본이 네. 회지 부시리는. 네. 여보 칼이 여기 있으니까 자 내가 꺼내줄게. 자 이 사시미 칼. 자 이것도 사시미 칼. 잘 뜨니까 조심해. 손 다칠라. 자 회 뜨는 건 어머니 담당. 금세 능숙하게 회를 뜨기 시작하는데요. 야,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시더라고요.
이 큰 생선을 회를 굉장히 능숙하게 뜨시네요.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원체 저 양반이 네. 남해 출신, 섬 출신이라 남해 분이라 회를 엄청 좋아해요. 아, 그 집에서 그냥 늘 뜨셨구나. 전혀 아무것도 못해요, 저 양반. 남해는 못 그랬는데 예. 미루는 거예요. 재료만 가지고 오시고? 그러죠. 근데 저도 이제 그 이런 거 만져봤겠어요? 저도 강원도 사람인데. 아, 강원도 예.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못 만져가고 처음에는 네. 어떻게 해요? 눈 닦았고서는 그냥 해갖고서는 그게 좀 잘 뜨게 되더라고요. 지금 목이 굉장히 능숙하신데요? 어떠세요? 푸짐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죠?